르네상스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뭔가 했더니 주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 철학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이제 원효, 그 다음 진을, 퇴계, 율곡, 그 다음 다산, 해강, 그러니까 쾌안기죠. 어떻게 연구하나, 이제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다들 나이가 많아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나이가 많았는데 그거 발표를 하니까 이게 왠지 철학회에서 사람들이 서서 보더라고. 꽉 차가지고. 서울대 새로 진 건물이라서 강의실도 크거든요. 계단실. 그런데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책을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북한은 율곡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퇴계는 너무 관념 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퇴계에 대해서는 논문도 거의 없고 신라라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율곡 선생도 뭐 봉건적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이 치는 그런 유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퇴계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북한은 이제 율곡 쪽으로 쏠려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황해도 해준이 이런데 옛날 전 있었던 곳이 나와서 거기서 문건들 나오는 거를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안타깝게도 율곡적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계는 이쪽 경상도 쪽에서 정권에서 많이 지원을 했고 율곡은 약간 좀 약간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좀 붕 떴죠. 오히려 신상다행이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데 알다시피 율곡 선생이 20살 때, 24살 때 걸어서 퇴계 선생을 또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학문을 좀 배우고 싶다고 젊어서. 그래서 그때 경상도 쪽 유림들이랑 다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관계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치 적대적으로 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학통은 따져도 도통은 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딱 단정하면 좀 폭력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렇게 섞어서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충청도에는 뒤후자 밤율자에서 후율사 후율당 뭐 후율제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뜻은 율곡 선생의 뒤를 잇겠다는 뒤후자를 써서 동사로 쓰는 거죠. 후율 후율사.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뭐가 이렇게 후율이면 뭐 저기 율산 밤나무산 뒤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다 율곡 선생의 뒤를 잇겠다 해서 후율이라는 단어가 아주 곳곳에 이렇게 서당도 그렇고 제도 그렇고 이렇게 씁니다. 후율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참 청주 영감도 하고 젊은 시절에 관계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아주. 선생님. 예. 전에 한 거지만 이걸 띄워놓은 이유는 오늘 무가가 좀 나와요. 무가만 잠깐 더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듯이 무가들은 노동하고 그리고 육아와는 달리 그러니까 육아를 별내 구별할 때 별자를 써서 구별하는 사람 별애라고 했습니다. 별천지 할 때 별. 육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이제 부모 자식 이 우선이고 형제 그리고 이제 자꾸 넓혀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가 분명히 그러니까 편중이 있는 거죠.
부모부터 챙겨. 네가 뭔데? 그리고 자식부터 챙겨. 부모 자식부터 챙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인문과 신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건 인문과 신화는 부모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비의 윤리로 가는 겁니다. 임금은 아버지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신하는 자식. 그래서 고 유비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들의 그 기본적인 설정이죠. 이를테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쓰게 이쪽으로 쓰게 상관없습니다. 예.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를 사랑해야죠. 마찬가지로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거꾸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믿어줘야죠. 그래서 효자 충신이 기본적인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도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연속극 보면 노보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임금이 아, 얘 좀 써먹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 잘 좀 모셔 해놓고 쌀 한 가마니라도 이렇게 해서 보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를 해요. 아니 그 제가 현대다지인데 저 이번에 저 종동 가가지고 저 일 좀 해.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잘려야 잘리죠. 근데 이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구조 안에서는 야 이거 참 애매하죠. 그러나 부모한테 잘하는 놈이 임금한테도 충성한다는 그 똑같은 그러니까 유비의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가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먼저입니다. 정말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 윤리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부모 자식의 윤리가 으뜸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충효라는 말 자체도 틀리다라고 또 합니다. 효충인 거예요. 효충. 효부터 하고 충성을 하라. 이거 제가 아주 잘 들은 비유가 그 저 전북의 강천산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삼충신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봤더니 너무 웃긴 게 둘은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상소문을 같이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 두 사람이 올린 걸로 하고 한 사람 빠졌어요. 근데 왜 삼충신각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남아서 그 부모를 감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상 상상합니다.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 가위바위보를 했을까? 뭘로 뽑았을까? 아니면 부모가 좀 연로한 또는 뭐 두 분 있으면 그 중에서 상의하되 야 우리는 이제 죽으러 간다. 하지만 부모님 모셔야 하니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제일 연로하다든가 힘든다든가 그 자식이 남아서 하든지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그 토론을 갖거나 상상합니다. 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아 이제 죽으러 가는데 부모님은 누가 모셔야 할까? 그 결국 그 삼촌식으로 올라갔어요. 살아 있었지만 그는 부모를 잘 이제 그 새 나머지 두 친구의 부모를 잘 봉양한 걸로 충신의 반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판단이죠. 결정이죠. 뭐 그냥 요즘 저는 으쌰으쌰해서 아예 다 죽어 이거 아니에요. 한 놈은 나가서 부모 잘 보시면 예, 이렇게 이런 사고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무관은 아니라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느냐. 남과 나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해를 통해서 땜 만들고 수리 사업했다는 말씀 드렸죠. 오늘 이제 전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 타인이나 나나 같으니까 똑같이 가서 구원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식구가 없다 이거죠. 그걸 넘어서 모든 전쟁을 막아줘야 한다. 참 거룩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찬관도 없는 데 가가지고 싸워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있으면 이 친구들은 뭐 우크라이나 다 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육아와는 다르죠. 이렇게 30일은 해야 한다. 또 3년 상을 해야 한다. 어저께 만난 우리 사범대 교수 중에 하나가 저저번 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처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해서 이렇게 초탈한 듯한데, 본인은 이제 첫 아들이니까 공항에 온 거야. 이게 멍하네요 사람이. 그래요 그 1년은 갈 거요. 그랬더니 그래서 옛날에 3년상 다 그런 거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 심정이 그렇대요. 아유, 3년상이라도 하고 싶대요. 산을 가서 이 자기 죄를 씻고 싶은데 그러니까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터는 게 사실은 3년상이죠. 이거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 라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걔 벌써 마음 떠났는데 뭘 해? 하긴 뭘 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한 대 줘봤더니 그게 아니고 마음 떠난 건데, 근데 어저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서 아유 진짜 산소 옆에 가서 초막이라도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심이에요. 그게 공자님이 얘기하는 저 3년상이요. 그리고 이제 좀 나 좋아질 거야. 지금 힘들지만 그런 거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십장, 오늘날 십장이라 불리는 그 십이 사람인의 열십장이에요. 10명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장. 근데 이 거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거자에 아주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이겁니다. 결국 국가들이 바란 거는 이런 현현 사회가 아니에요. 기회 없는 사회, 전쟁 없는 국가, 봉사를 위한 희생, 이게 묵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제 그 반전론의 아주 시작입니다. 훨씬 더 노자도 반전론인데 비교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집단생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묵공이라는 거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재밌어요. 묵공. 유덕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안성기가 그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배우라도 외국 나가면 악역해야 되는 거. 왜냐면 악역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 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을 데려와서 악역을 써요. 근데 안성기가 아주 공격하는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 유덕화한테 져요. 장기 져가지고 장기를 넣어요. 야, 공, 수, 해봤는데 계속 안성기가 져서 이제 눌렀죠. 유덕화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막혔어 그랬더니 안성기가 깨갱해서 이제 눌러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묵공이라는 영화고, 사실은 일본 사람이 처음에 만든 만화였어요. 이걸 홍콩에서 이제 영화화 했습니다. 자, 참 힘들죠. 이렇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거 보세요. 육아, 도가, 묵과. 묵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에 법가 정도 들어가든지, 지금 이제 불교 들어오기 전이죠. 불교가 들어오면 묵과가 사라지고 거기 불교가 유불도,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저 유도 불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전에는 누굴 룰까? 법가는 좀 그래요. 법가는 아니고 묵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아는 싸움에 관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싸워야죠. 싸워야지.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죠. 근데 도가와 묵과는 싸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반전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는 들어옵니다. 지금 불교 들어오기 전입니다. 불교는 이제 한나라 때 이제 후한 때 정도 들어왔다고 추측은 해요. 조그마한 단서 때문에. 그런데
과연 들어왔느냐 잘 몰라요. 수나라 당나라 때 불교가 아주 크게 번성하죠. 그리고 유학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유학이 아주 독존 유술, 홀로 존귀하게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정책을 닦을 수 있었지만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교가 바로 들어오면서 이제 묵가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 셋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단순하지만 요 유무공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유가들은 있는 세계를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거예요. 있는 세계. 우리 일용 후생의 세계.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이 문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 얼마나 필요한데. 그 제도들이 예. 예인 것이죠. 예치할 때 예. 예법, 예법, 예인 것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눈을 얘기하지만 유가들이 얘기하는 예, 차렷하고 인사하는 거, 그거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어요. 그건 진짜 아주 말단이고, 중요한 건 사회 제도인 것이죠. 이제 운영의 원칙들, 큰 원칙들, 이것이 예였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리고 근데 도가는 그게 뭐냐? 그거 어차피 무너질 거, 사라질 거, 변할 거. 오히려 궁극적인 걸 쫓아봐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들 중에서 유가들은 안 까놓고 자기들은 유의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소개한 강유의도 이름이 유의한입니까? 아버지가 써줬는지. 유의하라,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 갔더니 집 이름이 방어가 유의당이더라고.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겠다. 유의당인 것이죠. 그게 우리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 성명, 이름을 내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바로 도가는 무의를 얘기합니다. 아, 그래봤자 되는 거 없어. 자연의 질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선시해. 오늘도 소개하겠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노제에 나와요. 자연의 돈은 남는 것으로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거야.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게 자연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생겼는데 자꾸 평평해지잖아요 이게. 파인대를 채워주잖아요. 흙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남은 걸로 채워주는 게 자연의 돌인데 사람은 이상하게 거꾸로 부족한 것을 덜어서 이제 차 있는 것을 버티운다 이겁니다. 사람이 뭐예요? 계속 더 그냥 덕지덕지 그게 욕심이든 돈이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러잖아요. 왜 그 저 100억, 99억 있으면 100억 채우고 싶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 뭐 9천원이나 8천원이나 그건데 이게 자꾸 오히려 남아있는데 부족한 걸 뺏어서 이렇게 보완해주는 게 오히려 사람의 길이고 자연은 아니다. 모자란 거를 남는 걸로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이제 자연의 차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유무. 또 여기서 얘기하는 무라는 건 그냥 저 대표적으로 무의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모든 거에 다 붙여도 돼요. 욕심에도 무욕 없애라는 얘기죠. 뭐 정도 좋아요. 무정하게. 왜? 저 쓰나미 났을 때 누구는 예뻐서 빼줬어요? 아니잖아요. 지진 날 때 누구는 똑똑해서 빼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지는 불이 나다. 이게 아주 노자에 나오는 기본적인 설정이죠. 천지, 아 이거 천지가 뭐 사랑스러워? 아니다. 천지는 아주 공정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예뻐하거나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기본적으로 불이네요. 무슨 얘기냐? 정에도 무정한 거예요. 무정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무정이 원칙.
정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어떤 마음이 있다? 아니다 이거예요. 무심하다 이거예요, 천지는. 그것부터 깨달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그래야 한다. 그래서 제 말씀드린 게 장제에 나오지만 노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그 아버지 죽은 것처럼 울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노자 아직 안 됐어 라고 장자에 나오는 노자의 친구 진이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을 많이 남겼어? 그게 노자의 가르침이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주어를 붙이면 성인 무정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갖고 따질 수가 있어요. 성인이 문명을 이룬 것은 만백성을 사랑해서 한 것이다. 그건 성인 유정이 되는 거죠. 정이 있어서. 근데 도가의 성인은 기본적으로 무정을 상정합니다. 아 그렇다고 사람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편중돼서 사랑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부터 사랑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똑같이 사랑을 하려고 해야지. 그래도 안 되는 게 사랑인데. 그리고 불가의 공요. 이거 나중에 이제 불교 시간은 없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불교의 공은 처음에는 다 무로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유 우리 불교가 왜 갑자기 노자야? 뭐야 이게 도교랑 헷갈려?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 잡기를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외래가 오면 자기 언어로 바꿔보잖아요. 그래야지 설득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큼 설득이 됐을 때예요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가 또 자기 자리 찾기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수냐타를 뭘 번역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무로 번역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3의 언어인 공을 쓰기 시작합니다. 공. 그런데 이때 공이라 뭐 허다 무다 이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하는 거예요 단어를. 그리고 의미 부여하면 돼요. 사실은 뭐 말 자체 뭐 특별한 뭐 신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해석과 뭐 이것이 따르면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비유 비부입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말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수가 얘기하는 중론의 기본 핵입니다. 그걸 자꾸 어렵게 뭐 불변한 실체가 뭐 있는가 없는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할 수 없대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이렇게 말해도 문제니까 말하지 말자. 부정을 하자 다. 부정을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그런 식의 용법은 저 장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말할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해봤자 그것도 못 알아듣고 침묵해봤자 그것도 아니고 그 제3의 길로 자꾸 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불교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공, 중 이런 개념들이. 근데 예.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아주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유무공 떼었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사실 저도 이거 유무공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옛마 그 이런 것도 몰라 이따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야 그거 기가 막히다. 저 단어 세 개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럼 또 그 우리 선생님이 제자로서 하나 더 재밌는 말씀 드리면 보세요. 유가들은 중이라고 써놓고 뭘 강조해요? 중요 아닙니까? 보세요. 중요. 다 써요. 예, 예. 이때 요건 뭐예요? 일용한 거 아니에요? 일용. 요거랑 이 뜻이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아까 유해 세계예요. 우리 세계 속에서 중을 찾자는 거죠. 우리 세계 속에서 그냥 절중하자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책 중용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혼자 이렇게 있고 요동치지 않을 때는 그냥 편안하고 해. 그게 중이라면 제가 갑자기 커피를 받다든가 호떡을 받다든가 아니면 저 길거리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봤다든가 그 반대든지 뭘 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움직이는 거가 그래서 잘 맞아 떨어졌어. 그걸 화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 뭐예요? 유해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중입니다. 그래서 유가들은 중용 따지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이요, 아시다시피 당연히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게 중용 아닙니까? 꼭 반드시 0.5가 돼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불고기랑 잘 먹었는데 점심 건너뛰어도 돼요.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된다고. 그럼 0과 1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거 방금잖아, 이거 앞에요. 시골 밥상집이 있는데 청국장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안 부시고 했더라고. 참 오랜만에 봤었는데 먹어봤는데 맛도 약간 그럴 줄 알았더니 바로 앞에 여기 8,000원 혼자 먹을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랑 좀 이거 어디서 했냐고 했더니 청도에서 자기가 부탁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부심이 그냥 부심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미어나라도 안 넣고 말이야. 이거 국물이 다 그 호박 국물이고 해서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아주 그 예전에 집에서 띄우잖아요. 땡글땡글한 거 맛보게고 땡글땡글한 거를 막 싹 끓였는데 무채랑 드셔보니까 진짜 옛날 맛이 나더라고요. 바로 앞에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대상을 놓고 중하다. 이거는 이제 흔히들 유학에서 이게 미발. 아직 감동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나서지 않은 거예요. 냄새가 없지. 근데 냄새가 확 청국장 냄새가 났어. 배고프기 시작해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대상과. 배고픈데 돈을 먹고 마음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적당히 이게 조화롭게 됐을 때는 중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중용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유가라면 그 도가들은 장자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하나만 쓰겠습니다. 환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환자 무슨 환자인지 다 알잖아요. 반지 환자 아니에요? 고리 환자. 그리고 이게 비유가 좀 그러면 또 쓰는 게 이 정도? 예. 지돌이라는 거 아시죠? 한옥에 보면 이렇게 문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파서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고 나갔을 때. 요거 지돌이라고 하는데 저 환용을 얘기해요? 응?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예요. 아까 유가들은 일용의 세계에서만 얘기했는데 이런 거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경칩 같은 거. 진리는 바로 그 경칩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네가 들어왔으니까 뭐 있는 세계만 있는 것 같아? 아니다. 열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고정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요 고 지돌이 안에 있다. 또는 원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지 가운데처럼. 이게 환중이란 표현입니다. 환중. 이 환중이란 표현이 또 장자에 나오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중 해놓고 중도를 얘기하죠. 이건 중도.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얘기한 중도.
어쨌든 이거다 저거다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색직권 공직선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되고 뭐가 없다고 생각해도 아니고 결국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이렇게 계속 변화의 세계인데 제시로 표현한다면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아의 원칙이죠. 뭐가 내가 있다는 게 아니죠.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흐름 속에 넣고 제가 여기 서울 오는 김에 또 하는 일 하나가 참 어떤 스님이랑 지금 대담을 하고 있어요. 요 마이크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런데 저랑 그 입장이 같아서 전에 얼굴도 못 뵀다 이번에 처음 뵀어요. 몇 년 전서부터 무슨 이렇게 제 책에도 감사하다고 표시를 해놨지만 또 얼굴을 뵌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판이 나와서 책을 보내드렸더니 저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봐요. 파일로 줘요, 파일로. 예? 그랬더니 컴퓨터 띄우면 크잖아요, 글씨가. 파일로를 보지만 책으로 못 보니까 나 책 보내보지 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화가 처음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랑 통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발 실체화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게 있으면 그 석가모니가 처음 깨달은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청년 시다르타의 깨달음 이 바로 무한대. 왜 자꾸 자아가 자꾸 나와요. 이 자아는 고집스러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고집이란 말은 어디 나옵니까? 사실 육아경전에 나오죠. 택선, 선을 선택해서 그것을 고집하라. 택선이 고집지. 그게 대학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고집이란 말 나쁜 소리 아니에요. 육아들, 고집스러운 선비. 스스로 난 고집스러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류의 세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용의 세계를 위해서. 이 삶은 어차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밀고 나가겠다. 그것도 그걸 선이라 생각하겠다. 이건데. 도가에서는 환주. 야, 네가 얘기하는 선이 선이니? 그 네 선이고 내가 얘기하는 선은 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환주. 지도를 위해 서라. 그렇죠? 열리고 닫히는 것.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왜 열린 것만 보고 닫힌 건 안 보느냐. 밝은 것만 보고 왜 어두운 걸 안 보느냐. 이런 입장에서 환주를 얘기하면 이제 불교는 자꾸 그걸 언어화 시키지 마라. 결국 이 노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상태가 중국에서의 화두 같은 거. 예, 선종이죠. 사실 선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종은 그 인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 불교인데 완전히 언어도단. 그래서 그게 자꾸 떠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선생의 조사들이 어땠습니까? 대단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 조사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살불살조예요. 야, 정말 참 정말 무섭게 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선생을 만나면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지 말이야. 그 정도로 이제 모든 탈권위적이 그죠. 언어 파괴적이고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가장 재밌는 예가 뭡니까? 마조가 그랬죠? 네. 어느 절에 가가지고 저 불을 안 떼주니까 짜증이 나서 법당에 가가지고 그 목 부렸나봐요. 그 목 불을 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불 뗐어 추워서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이게 불경스러운 짓이냐고 이제. 그게 또 그 친구도 대답도 또 재밌게 해요. 아니 부처님이 사리가 나오잖아. 근데 목불에서 사리가 나온다 보려고 그랬어. 사리가 안 나오네. 뭐야? 그러니까 허봐 니네들이 저란 게 그 나무지 그 부처님이 아니네. 내가 무슨 죄요?
살이도 안 나오는 뭐 그 부처한테 무슨 뭐 왜 절을 하고 그러냐? 왜 이해?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이 이쪽 선가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라는 얘기죠. 일단 요 중도의 세계는 언어적 표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예, 오늘은 좀 재밌게 제가 좀 봤더니 재밌고 쉬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서 책을 좀 볼까 합니다. 예. 여기 139쪽에 보면 노자와 전쟁, 노자의 반전론이 나옵니다. 전쟁은 불이죠. 근데 노자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의 대척점인 평화, 불의 대척점인 물에 대한 강조. 이게 바로 노자의 반전론을 기본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141쪽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묵가가 등장합니다. 예. 유가는 전쟁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부답인데 결국 필요에 따라서 싸우거나 이제 화해하는 것이죠. 재밌는 예가 그거죠. 그 덕으로서 원한을 갚아라라는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원한을 갚아라. 이게 누구 말일 것 같아요? 공자님? 공자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거 노자에 나온 구절이고 공자님은 직이에요, 직. 고지곧대로.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야. 이게 육아 정신이에요. 저도 이덕본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나왔는데 공자님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외웠는데 노자에 나오더라고. 노는 한 구석에도 이런 거절 안 나와요. 직이에요, 직. 제가 그 직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한 번. 기억나시죠? 왜 그 우리 동네는 워낙 정직해서 양을 훔친 아버지를 아들이 일러라고 얘기했더니 공자님이 어 그래 이건 제 말입니다 가로 열고 잘났어 가로 열고 다 가로 닫고 제 말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동네는 아들이 아버지를 숨겨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주는 게 우리 마을 직이야 똑같이 말장난이 직이죠 그러면서 이때 직은 뭐겠어요 솔직이지 솔직 말장난하는 게 옛날 사람들 말장난 제일 재밌죠. 그러니까 그 옆집 동네 사람이 정직을 자랑하니까. 그들은 어 그래 우리도 직하긴 직해. 노는 직자 만나봐. 딴 앞에 안 붙습니다. 제가 그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솔직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 숨겨주지. 그 너네는 정직하고 잘 살아. 우리는 솔직하고 잘 살게. 이 얘기입니다. 노래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 구절. 근데 사람들이 저 직자를 헷갈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공연님한테 말장난한다고 해가지고 싫은가? 그건 아니죠. 그 말장난이라는 거는 우리말이 그렇지 레토릭이고 레토릭이 철학의 기본이에요 수사잖아요 우리는 수사라는 말을 잘 나쁘게 쓰는데 서양에선 말의 운용이 처음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한문 어이 저기 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이제 좀 읽혀 이 정도의 뜻에서 레토릭입니다 예? 네? 예예예 문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의 직은 정말 솔직에 가까운 곳이죠. 솔직에 가까운 곳이고 완전 직설적인 거죠. 이거는 고지곧대로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전 직자 들어가는 말 중에 좋아하는 건 바보 우자 들어가는 우직한 걸 좋아합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우직. 그것도 좋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직도 좋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때 지금 진짜
받은 만큼 갚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가들 참 복수 많이 했잖아요. 그 끊임없이 그 사화 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 공자님 거 읽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네, 갚아야지. 내가 이걸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안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희한한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잡아 죽인 관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또가 있었는데 그 사또를 죽여버려요 아들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게 바로 유가윤리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걔도 죽여버려요. 대신 효자물을 세워줘요.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윤리적 충돌을 잘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쪽 그 뭐 왕한석이니 이쪽 개혁주의자들 뭐 보수주의자들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국가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적으로 갚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모진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효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 할 때 우리 어머니 아프셔 이거가 현대사에서 못 받아주듯이 과거에는 이게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효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개념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 개념도 오히려 그 하위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이 막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아, 잊어버릴까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경국대전을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경국대전이 뭡니까? 500년 동안 고치고 고치는 조선의 법이에요. 정말 완전에 가깝죠. 500년 동안 고쳤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뜯어 고쳐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있었다. 근데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솔직하게 아버지 두드려 했든 죽여버렸어. 어쨌든 했어요. 그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경국대전에서. 왜? 아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 지금 많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솔직하게. 아니, 아버지 두드려맞고 있는데 그거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그놈을 좁혔어. 무죄예요, 무죄. 무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 그래요. 저때 경국대전 때는 죽이고 싶은 놈 있으면 아버지가 가가지고 한 대 맞고 막 그때 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자, 두 번째 법률의 엄정을 보세요. 그 다음날 가서 복수를 했어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죄가 안 될까요? 그거는 죄로 됩니다. 그것도. 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입니다. 왜? 아니지. 그러니까 정당방위란 말도 진짜 힘든데 정당방위 아니라 아버지가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 감정이 폭발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너만 한밤 잤잖니. 근데 그때 하는 거는 이제 진짜 사적인 보복이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관원을지 그런 것을 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낄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이제 두 번까지 오고 맨 마지막에서 이제 더 웃깁니다.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냥 워낙 힘이 세서 자기 두드려 맞고 싹 피했어. 못 번지겠어요. 이게 두드려 맞지 아시네. 이게 웃어서 다 아시네.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첫 번째가 무죄인 한. 왜냐면 아버지를 구해주기 위한 그 효심을 무죄로 하는 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두드려 맞는데도 그냥 온 불효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야. 안 웃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경국대전에 대해서는 좀 더 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저 서양애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엄청 웃지. 걔네들이야 아버지도 남이도 1급 2급 사진 딱 끝나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거기에 뭐 특정 범죄 뭐 좀비 속가는 이런 식의 게 안 끼어들잖아요. 가중 처벌 안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 경국대전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직보험에 대해서 논의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도 이게 이직보험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자는 이덕보험이라고 합니다. 덕으로서 모란을 갚아라.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그 원한의 권리를 끊어줘야 돼요. 참 어려운 건데 누군가는 권리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할 근거가 뭐냐. 좀 있으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 편하게 하시고 가시는 게 좋잖아 라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만약에 내가 용서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이상하더라고요. 그, 좀 저를 한번 선택을 시켜주십시오. 경험이 많으시니까. 참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랑 그 저 큰어머니 이렇게 그 화해하시라고 돌아가기 전에 손잡게 하고 그런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들 일이니까 제가 뭐 낄 수도 없는 거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저렇게 손잡게 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아, 원수 가면 안 돼요. 근데 서양식 대책들은 대부분 그러면서 자기 감정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근데 해소가 정말 안 된다면 왜 용서해야 돼요? 윤회가 있다면 네? 윤회가 있다면 다음 생을 위해서 죄를 털고 간다 뭐, 미움을 털고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음 생이 있다면 복해줘 복수해야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복수해야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한테, 즉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나쁜 짓 해야지. 네. 아니, 어쨌든 좀 더 그게 있다면이라는 건 또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 또 물을 수 있고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푼다는 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인격적으로 정말 뭔가 이게 정말 진짜 아주 그 경지까지 올라야 하는데 그게 그러지도 않은 사람들을 왜 손을 잡게 하냐 이거예요. 진짜 선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중처럼 선악이 없고 아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할 때쯤 돼서 아 역시 선악은 없었구나. 따라서 뭐 그것 때문에라도 뭐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이럴 것도 없겠다 라는 그런 큰 깨달음 아래서 용서한다는 건 오케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한시가 있는데 그 한시의 맨 마지막이 그겁니다. 무선무악한 세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참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왜 용서를 해야 돼요? 나쁜 놈을? 우리 그러면 뭐 이토 히로부미를 용서 어떻게 막 용서를 해요? 어떻게? 오늘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 우찌무라 그 간조 그 신념이 뭐였습니까? 신 뒤에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신의 뜻이야? 그리고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신학자인데 이제 신 뒤에 숨지 않겠다. 참 표현이 멋있어. 신 뒤에 숨지 않겠다. 자기는 앞장서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김교신, 함석헌 선생 그런 양반들이 그 우찌무라 간조의 기본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참여 기독교라고 해다 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귀에는 귀, 눈에는 이다 이런 얘기고 흔히들 많이들 쓰는 표현 찾습니까? 육아 같은 경우는 따라서 대동을 꿈꾸긴 하지만 대동, 평화 상태죠, 태평이죠. 이걸 도가적으로 얘기하면 태평이에요. 태평이란 태평세, 태평, 대동을 꿈꾸긴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소강 상태 아닙니까? 얘기에 나오는 반대 말입니다. 대동과 소강. 우리는 이 소강 상태에서 한다. 따라서 저 대동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의예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42쪽에 보면 묵자는 철저한 이제 방어주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방어주의예요, 공격주의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국방부예요. 밀리터리 그러니까 저기 디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북한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국방부는 무력부예요, 파워예요. 이미 무력부니까 파워는 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소극적인 거죠. 받겠다는 거고, 이 저 그 이제 마르크스죠. 혁명을 했다면 무력에 의한 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무력부인 거예요. 데파트먼트 파워예요. 데파트먼트 디펜스가 아니고. 그래서 용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펜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143쪽에 보면 도가는 니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전쟁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전쟁 해봐. 참, 그 당시 이런 말, 이런 비유를 쓰는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새끼맨 앞말이 전쟁터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새끼맨 앞말이 평화롭게 시골에서 새끼를 낳아야지 전쟁터에서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되겠느냐 라는 식의 비유를 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마도 있지 않습니까? 농마도. 그 유럽에도 농마들 이렇게 등치 좋은 애들 있잖아요. 밭가는 애들, 밭가는 우리 소처럼 쓰는 농마들. 그런 예, 농마를 생각하면 농마 등치 좋잖아요. 막 그냥 달리지는 못하지 근데 힘만 좋은 애들. 그런 애들로 이제 농마를 썼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전쟁이 지나가면 황무지나 남은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럼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예,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군대 행군 한번 지나가면 거기 고추밭 다 망했잖아. 고추밭 다 왜 따먹고 다 망했었습니까? 그래서 143쪽에 보면 바로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43쪽에 보면 주 1번 한번 보세요. 이거 참 모자 제 41장입니다. 오늘은 좀 완전 작아볼게요. 쉬운 걸 해서 우리말로 할게요. 그냥 무릇 도란 잘 빌려주면서도 이루는 거다. 잘 빌렸으면서도 그렇게 해야지. 빌렸으면서도 세상은 이게 제 겁니까? 빌려 쓰는 겁니까?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어휴, 역시 어르신네들 다르시네. 요즘에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저도 학교에 와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 연구실은 내 거가. 그때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전 주인이 못을 30개를 박았어요. 다 띄고 내가 이참 다시는 그렇게 페인트 싹 칠하고 못을 한 번도 안 박았어요. 네, 물려주려고. 제 거가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못 한 번도 안 박아서 살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만 하고.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집도 그렇더라고요. 제 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 식구들이 커 나가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더라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저도 이제 떠나가고 이렇게 바로 그런 생각이 노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렇다 이거예요. 따라서 돈은 빌려 쓰면서도 잘 빌려 쓰고 그러면서 잘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이든 뭐든 빌려 쓴다는 생각. 참 이게 노자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이 빌려 쓰는 거를 무슨 뭐가 잘못다 이렇게 전쟁으로 망쳐놔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도가는 전쟁 자체를 정상적인 거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아주 비전론자예요. 비전 전쟁은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이 다 쓰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잘 쓰시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노자의 표현입니다. 이게 부득이 노자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 부득이해 부득이하게 아 정확히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용법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부득이하면 해.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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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득이야 바로 노자가 줄창 쓰는 말입니다. 부득이 이런 거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고 종종 하지 마. 부득이하게 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듯이 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 그 물 얘기 나올 때 났잖아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싸우지 않으니 부쟁. 그래서 부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 정도 나와요. 부쟁,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 덕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 146쪽에 맨 위에 보면 싸우지 않는 것만이 허물이 없다 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만이. 그래서 많이들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 이 표현이 어디서는 저 광주 어떤 다방 갔더니 한 20년 전에 보니까 광주는 이게 붓글씨 많이 써가지고 써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까? 화광 뭐 여기 목적어 해주는 기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화기경 동기 기자 들어가고 진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화강동진 참 뜻 쉬워요. 이거 빛을 화하고 먼지를 동하라. 밑에는 먼지를 동하라는 거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라는 거겠죠. 이 화강이 뭡니까? 이 화강이 이거 평화할 때 화자인데 화 오늘 화 네, 그거의 그 뜻이에요. 이게 이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에 거랑 같이 보면 되죠. 밑에는 먼지를 뒤집어 써라? 그럼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잘 내라? 아니죠. 빛을 죽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온화하게 하는 거니까 빛을 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걸 전문가들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밑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빛나는 거가 있으면은 줄이고 아유 사실은 우리 요즘 신발들 막 운동하다 신고 신발 진짜 자유롭게 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마다 구두 닦느라 바빴잖아요. 아침마다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오히려 빛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서 이걸 중국 애들이 참 잘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옷 갖고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자기를 감출 줄 알아요. 이게. 그 옷자리 입어가지고 눈에 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집도 겉은 아주 엉망인데 안에 들어가면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거는 싹 감추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정말 초호화를 해놓고 제가 그런 집 몇 번 가봤어요. 야 웃기더라고. 저 같으면 그냥 바깥에 페인트라도 수정 페인트라도 한번 칠할 텐데 안 칠해. 죽어도 안 칠해. 죽어도 안 칠하고. 중국 애들 재밌는 게 또 아유 저도 웃겼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쓸어가지고 바깥에 현관 쪽으로 이렇게 쫙 하고 먼지 털어보잖아요. 이렇게 걔를 죽어도 못하게 해요. 복 나간다고 모아 저 구석에서 모아서 이렇게 해요. 자 중국 애들 더럽습니다. 정말 더러워요. 중국 놈들 더럽다고 하는 말이 정말 뭐 민족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저 중국 애들 갔는데 편견이 아니더라고. 정말 더럽더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저 달래니까
제가 20살 때죠. 화교네 집이었는데 그 집 딸이 탤런트 됐어요. 근데 숟갈 떠니까 숟갈 딱 꼽더니 자기 바지에 딱딱 턱이 죽더라고 이렇게. 아주 에이, 밥 먹다 머리카락 나온다고 뭐라고 하면 촌스러운 거 이게 걷어내서 잘 먹고 이래야지 정말 정말 더러워요. 근데 아 그 제가 하는 얘기 있어. 한국 남자 더러운 사람이랑 중국 여자 깨끗한 여자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문화적으로 이게 화광 동진하는 거예요. 동진하는 거예요 이게. 동진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철저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네들이 살려고 한 건지 바로 우리가 이제 싸움은 자꾸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깨끗해지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화강동진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마음가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147쪽에 보면 오색이란 표현을 써요. 여전히 이제 오행의 관념이 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다섯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오미는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하고 말 달리고 사냥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보호하는 사람의 갈 길을 어지럽히게 하는 140쪽 매듭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사람의 배를 위해야지 눈을 위하지 마라. 위 복하지 불이 목하라.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눈은 야망이고 야심이고 욕심인 거죠. 배는 뭡니까? 단순 무식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노자는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써있다가 써가지고 이걸로 하라. 그래서 거, 피, 저것, 대, 대를 버리고 취, 얻어라, 차, 디스를 얻어라. 참 쉬운 표현이에요. 저 한자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버리고 이거 해. 그 통상 말마다 한번 아 저거 말고 이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 우리말 똑같은 거예요. 저거 뭐 무슨 저걸 버리 이거. 이거가 뭐냐 이거지 이거. 추상화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추상화 시키면 안 돼 이게. 이거거든 이거.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것들. 뭐 졸리면 자는 것들. 바로 이걸 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눈을 위하지 말고 배를 위해라. 밥을 먹여라. 그게 중요한 거지. 눈으로 장식하지 말라 이거죠. 어? 눈으로 띄는 거, 이게 장식하는 거 아니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편해질 수 있고 남의 걸 욕심을 안 내서 전쟁도 안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싸움도 안 한다는 얘기죠. 다 아시다시피 물론 저도 싸움 못하지만 싸움 못해 저도. 왜냐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 끝장보더라고. 어떻게 아유 근데 저는 아유 제가 싫어요. 아유 제가 싫어 진짜 제가 싫어. 아유 그런데 아 끼게 싫은 뭐 그런 게 있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데 끼느니 차라리 4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아니 한번 욕 먹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끼기 싫어요. 근데 더 제가 더 대단한 사람들은 그 나쁜 놈들 말고 좋은 사람 중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아 그런 거 정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더라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줄게. 나 관심 없어.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잘해줄게. 관심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 적을 위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고 그렇더라고. 이것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수하면 우리는 참 혀를 찰 정도로 방법이 없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뭐야? 뭐
따고 또 아 필요 없다니까 왜 그래 이렇게 이 정도면 딱 됐어 라고 하는 사람 노자의 표현을 한다면 진짜 지족한 사람들 족함을 아는 사람들 야 제일 무서워요 족함을 아는 사람 아 됐어 이 정도면 이렇게 예 그래서 아까 저 147쪽 주 5번 곳에 작은 글씨에서 그런데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거에 보태주는데 사람의 돈은 모자란 것을 덜어서 남는 데 보태준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 45%면 55% 만들어서 최대 주주 되려고 하는 게 사람의 길이죠. 그게. 근데 자연은 뭐가 그러냐 이겁니다. 흔히들 쓰는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엔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가 뭐예요? 높은 것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딱 그 표현이에요. 엔트로피의 증가가 뭡니까?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근데 높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채워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평평해지는 거가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증가죠. 이게 평평해. 우리나라 땅들이 그래도 노년기 지형이라서 물도 많고 엔트로피가 좀 많은 지형이죠.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는 엔트로피가 아주 저 낮은 거고 아직 안 꺼졌으니까 콜로라도 강이 이제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돈은 뭐냐? 천지돈은 부족한 거 남는 걸로 부족한 걸 채워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사람의 돈은 여기다가 더 쌓아가지고 더 높이고 그거다 이겁니다. 이 시간에 노년기 지역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왜 노년기? 저도 궁금했어요. 똑같이. 근데 가만히 보더니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많이 저기 늙었다는 거죠. 물이 모여서 어디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산에도 그렇고 그런 거죠. 젊은 지형은 진짜 거친 거예요. 사람도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산이나 갈 수 있잖아요. 그 물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노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선을 지적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아까 참 오랜만에 읽었는데 참 그렇더라고. 자본주의의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늘의 길, 천지도와 인지도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사실 예전에 어른들 좀 이렇게 크게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먹는 곳에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보태주고 하는 거 당연히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 기억해요. 그거 그 지나가는 과객도 그야말로 와서 나 물 좀 한 컵 주셔 하면 꼭 해서 드리고 뭐 추천하지 않으셔 그러면 뭐 뭐래도 저 오일에도 따서 주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흙과 땅과 농경 사회의 미덕인 것 같고 흙이나 땅이나 이런 자연에서 유리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전투적이 덜 되는 거 아닌가 경쟁.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무명 학자들은 서양이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게 된 거는 이제 수렵사회였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에 누가 또 말씀하셨는데 예. 이 농경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양순해지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온무늬가 빛나고 이러면 이제 욕심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것을 아까 무자로 얘기했죠. 무욕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욕. 모든 글자에 무자를 치면 돼요. 무욕하라. 무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48페이지에 7번 보세요. 나를 죽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 나라고 얘기했지만 소사과욕이에요. 과욕이란 말 줄일 것 같자 적게 하라는 얘기죠. 과인할 때처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가 이기심이잖아요.
그거를 적게 하는 얘기죠. 적게 하는 얘기죠. 적게, 자꾸 적게 나를 죽이고 욕심을 줄여라. 과욕이 지나칠 것도 있지만 그 과인할 때 모자랄 과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자를 쓰는 겁니다. 과욕하라. 무욕으로 해도 됩니다. 무욕으로. 그래서 멈출 줄 알고 그러면 오래된다. 자, 그러면서 저 149회 보면 주 10번에 있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거 잘 어려워. 저도 잘 못하지만 이 노자 구절이 뭐냐면 늘 죽이는 것이 있대요. 뭔 소리야? 근데 사람이 그 죽이는 걸 대신해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엥? 뭔 소리야? 그 다음 들으면 이제 더 쉬워집니다. 목수를 대신해서 네가 목수질 하다 보면 손 다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 약간 뜻이 와요. 사람을 낳고 죽이는 건 자연의 순환의 큰 이제 흐름이고 그건 자연한테 맡길 일이지 사람이 나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라고 그 자연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다 보면 목소리를 대신해서 낙부를 깎다가 손을 대듯이 너 다칠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기서 목수를 뭐 법이나 유리나 영 같은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이게 여기서 작게는 그거고 크게는 자연을 대신해서 자연을 대신해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뭐라고 사람을 죽여? 이거 이 얘기야 한마디로. 아시죠? 예전에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죽일 때 꼭 겨울에 죽인 거 아시죠? 그래서 봄에 사람 죽이면 1년은 살아요. 1년은 먹고 나요. 결코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물이 소생할 때 사람도 안 죽였어요. 어우 왜 지금 만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길한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놈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얘는 내비두고 만물이 소생하고 클 때는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이제 찬바람 불면 그때 쫙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도 이제 가을에 저지르는 건 바로 죽는 거고 봄에 저지르는 놈들은 이제 1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참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죽일 놈 죽이지만 함부로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디까지가 진짜 자연을 대신해서 설치는 건지 늘 그 장자에는 또 약간 비슷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사 지내는 놈이 음식 못한다고 주방에 뛰어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마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친다는 거예요. 음식이 되든 안 되든 나쁘시고 짜든 싱겁든 그거는 네가 간섭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제주가 도마를 뛰어넘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장자에. 뭔 소리입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남이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어차피 자연이 거두어갈 거를 왜 네가 거두어가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번에 어머니의 철학 얘기했듯이 계속 하는 게 암컷의 눈이 되자, 암컷이 되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전쟁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자의 원문을 읽어보면 남성을 알고 여성을 지키며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151쪽의 주 12번째입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늘 그러하나 덕이 떠나지 않아 악의로 되돌아간다. 아주 응애 응애 생명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봄에 사실 꽃보다도 왜 그 수양고들이 이렇게 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예뻐요. 게다가 비만 오면 그 파란색이 아주 진하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 비 오면 아주 예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청국장 가게 된 동기도 사실은 1층이잖아요. 1층. 1층이니까 야 이게 바깥에서 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사람들 다 나와서 이렇게 커피도 먹고 있는데 그래서 1층이라서 들어간 거였어요. 이게. 근데 참 좋더라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150쪽에 보면 천하의 한 것은 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오히려 고요함으로 위에 안 서고 아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부드럽고 힘없는 것이 굳세고 힘센 것을 이긴다. 유약한 것이 강강한 것을 이긴다 라는 게 이 생각입니다. 센 사람은 제 죽음을 얻지 못한다. 나는 이를 가르침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때만 아버지의 얘기를 써요. 센 사람 죽는다 이겁니다. 이것도 153쪽의 맨 위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 아래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갖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바다가 제일 넓은 가닥은 자기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 봤자 줄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바다같이 되고 싶으면 낮춰. 그럼 다 올 거야. 이 얘기입니다. 쉽진 않죠. 그는 싸우지 않으니 따라서 천하가 그와 싸울 수 없다. 안 싸운다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거 방법이 없죠. 예. 자, 그래서 154쪽에 보면 큰 나라가 아래에 있어야 천하가 모두 모여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위로 가려고 하는 건지 낮춰야 되는 건지. 자, 우리 잠깐 쉬죠. 예, 쉬겠습니다.